아니 사실 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합기도를 8년간 배워가지고. 합기도? 예, 네, 그래서 8년? 이 무예가 굉장히 실력이 좀 뛰어나요. 예. 네. 아니 혹시 합기도 한번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아, 제가 발차기보다 옆돌기 한번. 옆돌기. 회추차기, 회추차기. 어, 쉽지가 않은데 잘 해주시고. 아, 몸 좀 풀고 해요. 네? 괜찮아? 몸 좀 푸시고 하세요. 아니 뭐 이런 자세는 밟기도 아니 뭐 이런 자세들을 좀 약간 좀 보여줘봐. 저게 무슨 이거 아니야? 이거 너무 옛날 사람. 이게 무슨 이거 치권 할아버지 아니야? 어, 이게 뭐야? 와. 오, 헐. 야 선이 선이야. 와. 오, 야 짜증 나온다. 야 짜증 나온다. 오 짜증 나. 괜찮니? 네. 아 근데 저도 오랜만에 돌아. 오랜만에 돌아가지고. 그래 그래. 뭐 몸이 기억할 거야. 오. 야. 와, 이거 소리야. 한 손이야? 한 손이지? 한 손. 야, 이런 건지 몰랐지? 다시 해보겠습니다. 어, 진짜 잘하네. 아니, 나 지금 잘했는데. 나 이거 하는 줄 알았어, 그냥 이렇게 누는 거. 오야. 야 멋있다. 와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어. 좋습니다. 자 우리 초롱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. 아~ 한나는 이제 뭐 인터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한나는 네, 가족이니까. 사실 그동안 아, 인터뷰를 뭐... 너무 많이 해서 네. 한나 뭐 라디오 인터뷰 들 라디오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 아 맞아요. 라디오. 볼륨을 높여요. 야 볼륨을 맞아요. 높여요. 야. 아, 그 DJ를 좀 그 하게 된데 뭐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? 아,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석준 오빠한테 약간 꿀팁을 좀... 어, DJ는 어떻게 그냥, 해야 되나요? 그냥 편안하게 부담감을 절대 가지면 안 돼. 맞아요. 아. 부담을 형이, 가지면 안 돼. 형이 말한 대로 형이 부담감을 안 갖고 네. 저렇게 진짜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게 됐네요. 그만두게 됐네요. 그러니까 딱딱하게 뉴스톤 이런 거 하지 말고 한나야 진짜 절대 부담 가지 마.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네. 친구한테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 그래서 혼났잖아요.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얘기해가지고 내가 네 친구냐? 그렇죠. 그렇지 않는데 자 일단 우리 저 네 분